나오면 오히려 다시 나오죠? 문제... 자 여기서 올림!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비트 찍으면서 받아치는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하기 편한 위치였죠. 위치 선정 자체가 게임의 흐름이나 템포가 상하이들 먼저 칠 경기에도 조금 더 편안해 보여요. 거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비빌 수만 있으면 힐러가 없어서 지금 힐러가 노힐러기 때문에 네. 자 그렇죠. 나와요.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죠. 두 칸까지는 준다. 아 그러나 점수는 안 준다. 상하이 여기까지. 네. 카이 선수도 이제 좀 터져주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플래터와 립이 사이좋게 딱 이리스와 마사를 데려간 다음에 한타가 또 이어진 거라서 그래도 일단 두 칸 먹었다는 거에서 애틀랜타 레인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 근데 그런 게 판을 뒤집습니다. 안쪽에 또 아, 들어온 거 들어왔어요, 오히려 들어왔어요. 둠피복 제이케서 와! 아, 펠리칸! 근데 조금 더? 역으로 펠리칸까지 잡혔었고 안쪽에 복제작포까지 지금 있었던 턴인데 펠리칸이 파괴력 떴어요! 자 비트를 썼어요. 펠리칸? 네? 따라가서 도화철 빨리 안 되는 거? 와! 아 펠리칸! 와, 펠리칸! 아니 이게 지금 델러스 힐러로 다 썼어요! 그니까 아까 비트 썼다니까요. 네! 오. 세 명 남았을 때 잭세가 이건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를 썼는데 야 그 비트를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네. 펠리칸 뚜두두두두 갑니다! 살아나와서 전설 조준경이 캐리해버렸어요! 어? 도화가 돌 수 있어요? 돌아? 어? 돌아요? 어? 도화! 잠깐만! 도화! 안 돼요! 하지만 역시나 전설 조준경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도 간다! 우리도 추가 시간으로 똑같이 간다! 와 끝난 줄 알았어요. 플래타가 한 빈까지 잡아가지고 이거 아, 홀딩 힘들겠다 했는데 혈압약이 없으니까 혈압약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돼요. 혈압약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서 아 그럼요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 예. 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남길 수도 있는 턴까지 가겠는데요 이 자폭. 자 첫 대전을 맞자폭 잡을 수 있나요? 와 한 빈! 와! 와! 이 무슨 일이에요? 공허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보이됩니다. 볼까요? 여기 이 장면? 여기입니다. 자 5인공이 터지는 그 장면인데요. 자폭 두 개 다 올라가거든요. 한 백건 좀 뒤쪽이고요. 여기서 떨어져서 방벽이 그때 끝났어. 방벽! 아니 0점! 이럴 수가. 이게 이런 경우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예. 윈스턴과 디바를 쓰는 조합에 자폭 독재까지 뭐 다 있어서 이런 우와. 장면이 은근. 다음은 스파클 자폭! 아 이거 아직 우리도 있다. 터졌어요. 근데 스파클 델라스가 보여줬고 한빈 메카가 터져가지고 네. 케어가 좀 안 될 수 있는 턴인데 여기서 집중력 포커싱! 이런 이재곤이 비트만 찍으면 그대로 임보예요 립! 어어 되나요 립! 풀 케어 받으면서 비트가 또 왔습니다. 이재곤! 립이 상하이 드래곤즈 살려내나요? 지뢰 맛 깔았는데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상하이 드래곤즈 수비 진영이 와요. 수비군이 와요. 립이 죽지 않고요. 와 립이 끝났어요. 여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상하이 드래곤즈를 우승을 만들어줍니다. 상하이 드래곤즈 전투수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와우 대단한 역전한다고요. 와우 이걸 이렇게 역전할 수가 있군요. 대단합니다. 양팀 진짜 대단했어요. 마지막 곡은 립에 살면서 립을 케어해주고요. 네. 그리고 립의 정신력 뭐 그전까지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건데 아 페이트도 지금 아이고 눈물이 나나 봐요. 아무래도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었고 지난 준우승 갔을 때도 약간 좀 SNS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그렇죠. 좀 예, 심경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자 그만큼 본인의 실력 확실히 보여주고 오늘의 포지션 레킹볼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최고였어요. MVP예요.